안녕하세요. 워킹맨입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민이 100일 축하합니다. 정민이 여기 이리 와봐. 산 식어야 돼. 정민아. 할머니가 더 좋아. 어이구 원설인 거. 이제 모자 바꿨다. 부르자. 정민아 불러. 불러. 호. 호. 뭘 알아. 응. 그리고 야, 너 이거 안 돼. 야, 이거 난리 난다. 손에 다 묻었네. 빼자 이제. 계속 돌아가냐? 먹어봐. 먹어봐. 계속 돌아가냐? 응. 괜찮아. 응. 괜찮은데 이거 이거. 오늘 정민이 100일 기념 케이크를 아까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민이는 지금 젖 먹고 자고 있고 케이크를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케이크 먹방을 하네요. 케이크 이쁘지? 응? 케이크 이쁘지? 케이크는 와이프가 직접 골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일 축하한다고 기념으로 그 글씨도 새겼고요. 먹어볼게요. 자. 짠. 짠. 이것도 초콜릿이지? 그거 하얀 밀크 초콜릿일 걸 아마. 응, 피자도 있고. 오. 어제 먹다 남은 피자입니다. 정민이가 울어가지고 지금 와이프는 또 다시 들어갔어요. 초코 케이크 맛있네요. 개인적으로 파리바게트랑 뚜레쥬르가 있는데 뚜레쥬르를 좀 더 좋아합니다. 초코 케이크는 뚜레쥬르가 훨씬 맛있고 과일 케이크는 우리 항상 가는 그 토모로 과자점 있잖아. 그 집이 제일 맛있어. 과일 케이크. 이건 그냥 이뻐서 산 거지. 이 외계인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 오빠 먹어. 귀엽다. 오늘 용돈도 받고 그래서 케이크 산 거야. 오늘 용돈 받아서 케이크 샀어? 응. 아, 맨 처음에 케이크 사려고 안 했어. 빵 사러 같이. 근데 이거 귀여워서 또 우리 애기도 100일 기념을 했으니까 그때 오빠 아파가지고. 자, 저번에 감기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때가 정민이 100일이었었는데 원래 그날 케이크를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감기 걸렸는데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가격리. 자가격리했지. 오랜만에 코로나. 맛있네. 그리고는 요즘은 100일 잔치나 이런 거를 크게 하지 않고 기념 사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00일 잔치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케이크 먹으면서 축하한다고 좋은 이야기 해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사진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진 촬영도 요즘은 100일 사진 촬영이어도 130일이나 150일쯤에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사진을 찍어야지 아이도 이쁘게 웃으면서 사진이 잘 나온대요. 커피 먹고 싶다. 이거 먹다가 커피 여보 모유 수유 하니까 커피 먹을 수 없어. 그냥 한 말이야.
커피도 원래 안 좋아하잖아. 정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유 수유도 하면서 분유도 먹고 있어요. 모유 수유가 아이에게 많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분유로 다 넘어와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최대한 와이프 모유 나오는 데까지 모유 수유를 하다가 넘어가려고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짜거나 맵거나 술도 못 먹고 그 전에는 저희끼리 저녁마다 술도 많이 먹고 같이 재밌게 놀았었는데 이제는 절대 술은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죠. 마취를 먹어도 많이 못 먹어. 그리고 제가 머리 삭발을 했습니다. 머리 삭발한 지는 꽤 됐는데 정민이 태어나기 전에 했죠. 제가 머리에 하얀색 새치가 좀 많은 편인데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염색을 할 수 없더라고요. 염색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도 받고 제가 삭발을 한다고 해도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가지고 그냥 삭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쭉 계속 삭발하고 있는 상태죠. 어차피 정민이가 지금 신생아라서 독한 염색약 때문에 염색을 또 할 수도 없으니까. 안 춥나 겨울에? 응? 모자 쓰면 되지. 근데 확실히 춥지 겨울에. 아직은 못 느끼고 있어. 작년에도 짧은 머리 한번 했잖아. 그 파마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춥지 않아. 근데 삭발한다고 해도. 근데 오빠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삭발하니까 깔끔하고 관리하기도 더 편하고 아침에 머리 말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오빠가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아 물론 이때 매우 잘생기고 멋있고 좋지. 근데 저 때는 이제 특별한 결혼식이었으니까. 그런데 정민이도 머리 지금 계속 삭발시키고 있잖아. 머리 해피가 빨면은 다 예쁘고 머리 비밀 안 예뻐. 그런데 정민이 머리 기를 때까지 오빠도 그냥 같이 삭발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정민이 머리 기를 때쯤에 그때부터 머리 기르지 뭐. 피자도 맛있네. 전자레인지 돌린 것보다 에어프라이 돌린 게 훨씬 더 맛있어. 뭐가 많아? 이렇게 해서 돌잔치는 내년 7월 달인데 돌잔치는 주변 지인들도 초대하고 결혼식 때 왔던 분들도 연락 한 번씩 돌리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요. 100일은 정민이의 100일은 간단하게 가족들끼리 케이크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사진 촬영은 다음 달에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정민이가 또 외출을 합니다.
안 가면 두 번 외출해야 돼. 병원도 가나? 어. 이것으로 정민이 100일 축하하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